그야말로 20년, 30년 전에 그걸 갖고서 지금 이들은 갑작스런 아내의 변화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습관처럼 익숙해 있는 환경을 선뜻 바꾸기도 힘들어한다. 술 먹고도 이러다가 터지면 이런 데 묻는 거죠. 가정에서 요구는 남성들한테 가정적인 걸 해라고 요구하는데 사회 구조는 아직도 남성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늦게 퇴근시키고, 그죠? 뭐 술무나 뭐 해야 되고. 사회는 지금 남성들을 옛날 가치관처럼 갖고 있다고요. 뭐 일찍 퇴근하면 안 되고 회사 일에만 전념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식 같은 걸 별로 안 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나는 옛날 가치관 남성들이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가 또 요구하니까 나는 어떻게 사느냐는 게 지금 한국 남성들이거든요.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지만 사무실마다 불을 밝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는 특히 남성들에게 가정을 돌볼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에선 남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남자들은 가정은 소홀히 하고 일로 치닫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집에서 잠깐 잠만 자고 직장 문화 밤에 그런 사이에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가정은 썩었고 병들었고 자녀들도 잘못되고 내 아내도 병들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들이 이제 조금 일에서 벗어나고 보면 이미 자기 위치는 없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사회와 가정의 틈바구니에서 힘들어하는 남편들이 아버지 학교에 모였다. 습관처럼 나이 들어 결혼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격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일이나 이런 게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고 대화를 많이 못하는 면은 있긴 있지만 변함없이 저는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느끼게 못하니까 저로서도 좀 답답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갖다 주고 그 역할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는 정말 그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원하는데 저는 제 역할을 다 하는 줄 알고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면 제가 굉장히 잘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안에 들어가면 뭐 100점 만점 아빠처럼 될 줄 아는데 자상하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싸우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세대에게 물려받았던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이라든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아이에게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네,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때 가장 절망들을 했다고 그래요. 남성들이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성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다. 여성들은 이제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요구한다. 여성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변화시켜요. 또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급격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하지를 아직 못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힘들게 친구들에서 양자 지적을 받아줬는데 너는 죄송한 표정으로 와서 아내들은 사회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부분들을 바꾸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1시간을 넘게 1시간 반 가까이 그
그분은 이제 마지막 감당하기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교육시킬 게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의 불평등 요소들을 바꾸어 나가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이게 조금 더 가면 갈등이 오고요.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나 충돌을 빚고 있다. 여러 가지 행동에 이상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귀가 시간은 뭐 당연히 늦죠. 그래서 아무튼 서너 시에 그 사람 들어오면 우리 동네 사람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동네 분들이. 예,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좋았는데 이제 진짜 어떤데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술 마시다 보면. 그럴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결혼을 해갖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남들보다 진짜 더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한탄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집이 싫다면 여자도 내 남편이 싫고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간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통하잖아요. 근데 나는 실컷 돈 번다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하면서 내 아내는 집에서 조신하게 나올 때만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만 화장을 하고 나를 위해서만은 모두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 남자들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혼은 더 이상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관계가 해체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는 계속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정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내적인 노력, 그다음에 국가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경기도 광주의 가정훈련학교. 우리는 이곳에서 심각한 부부 갈등도 치료 가능함을 본다.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33쌍의 부부들이 주말을 이용한 5주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부부들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아이들은 따로 지낸다. 교육 첫날. 33쌍의 부부들은 표정이 밝지 않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들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도 깊어지게 싸우질 않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둘이 다투고 왔거든요. 산에서 왜 여기를 와야 되냐. 지금 이제 무소차에는 짐이 실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사장님 짐 싸우고 왔어요. 사실 거기를 결정하고 나서 금요일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그걸로 서로 얘기해서 보게 됐습니다.